올여름 큰 태풍 피해가 없다 보니 농촌에선 겨울 채소 풍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채소밭을 통째로 갈아 엎는 산지 폐기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양배추밭을 트랙터가 통째로 갈아 엎습니다. 지나간 자리마다 양배추가 산산조각이나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올해 제주산 양배추는 평년보다 17%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도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런 노타라 치우는 마음이야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못하죠. 솔직히 해서 쳐다보면 뭐 눈만 나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제주도는 농민들에게 3.3제곱미터에 2,500원씩 주고 재배 면적의 15%인 300헥타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출하 초기부터 가격이 바닥을 치자 본격적인 수확을 한 달 이상 앞두고 일찌감치 폐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일찍 가면 대파를 보리라도 좀 파종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안겨주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산지 폐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월동무는 평년보다 4%, 당근도 9%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최근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저급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가격은 다소 회복됐지만 평년보다는 턱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양배추에 이어 무와 당근도 산지 폐기해야 할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